오늘 밤 7시에 한국과 요르단이 결승행 티켓을 걸고 맞붙습니다. 두 팀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약 2주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첫 대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2대2로 비기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4일 뒤 있을 결승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90분 안에 승부를 내어야 합니다. 요르단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에는 한국에는 클리스만이 있고 요르단에는 아모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자신들이 준결승에 올라온 것부터 알라신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랍권에서는 요르단과 카타르의 결승전을 준비해놓은 알라에게 감사드린다라는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에 패배하면 이슬람교의 신 알라는 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남을 정도입니다. 요르단은 16강에서 이라크, 8강에서 타지키스탄을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라크는 후반 추가 시간 두 골을 몰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을 완성했고 이번 대회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요르단이 아시안컵 4강까지 진출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제 열린 양팀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르단의 아모타 감독은 우리 선수들 모두 이미 결승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아모타는 한국은 좋은 팀이다. 그러나 한국은 조별리그 경기와 사우디전, 호주전에서 계속 실수를 했다.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보다 선수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요르단은 전술로 잘 커버할 수 있다. 전술로 극복하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 간의 멘탈이나 열정이나 피지컬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국 요르단 감독은 한국의 취약점은 계속 저지르는 실수와 클린스만 감독보다 더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요르단의 선수들도 아모타 감독이 이끄는 기술진은 팀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우리가 이 멋진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요르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센터백 야잔 아라랍 등 선수들은 요르단 대표팀은 아모타 감독의 전술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요르단 언론과 요르단 선수들은 모두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이 없다. 한국 선수들은 종종 실수를 한다. 그러나 요르단 팀은 전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한국의 실수를 노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의 무전술 전략은 전 세계 축구 매체들과 팀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언론 매체와 SNS는 온통 신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을 꺾고 승리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요르단 축구협회도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도 눈과 두뇌, 기술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팀과도 맞붙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공을 만지기도 전에 우리 팀의 각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미리 다 알 수 있다. 그것이 신이 주신 능력이다. 우리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와 있다. 골키퍼 라일라와 수비수 나십은 요르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 요르단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의 뜻에 따라 한국 대표팀을 희생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두 선수가 타지키스탄 대표팀을 무너뜨리고 이룬 역사적인 승리와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을 이룬 성과는 이미 정해진 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두 선수는 우리는 한국의 손흥민을 존경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1라운드에서 상대했고 이제는 그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권도 결승전은 요르단과 카타르가 붙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랍권은 준결승에 올라온 두 나라가 한국과 이란을 꺾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랍권 SNS에서는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신이 카타르와 요르단이 승리한다고 알려줬다. 이제 어느 한 팀이 아랍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는 길만 남아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도 요르단을 상대로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하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맞대결로 요르단에 대해 많이 파악했다면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들도 우리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다. 아마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인들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경기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응원하는 분위기이다라는 식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클린스만은 자신에게 향한 비난을 대표팀의 우승에 대한 의심과 비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도 경질해야 한다는 국내 분위기인데도 눈치가 전혀 없는 클린스만입니다. 한껏 들뜬 클린스만은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
준비된 부분을 잘 보여주면 결승전에 진출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선수 개인 역량에만 의지하지 않고 클리스만이 준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보고 싶어집니다. 한국은 경건우적으로 출장을 하지 못하는 김민재의 공백을 폭백으로 메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는 한국 대표팀 수비라인의 대체 불가 선수입니다. 그러나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과 호주와의 16강전에서 각각 경고를 받으면서 경건우적으로 준결승전에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총 10골을 넣을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강한 화력을 보여준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대표팀은 정승현과 김영권이 나란히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좌우 측면 수비수는 김태환과 서령우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 선수가 폭백 수비라인을 구성해서 김민재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비상 상황이지만 이 네 선수가 모두 울산에서 함께 뛰고 있거나 뛴 적이 있어서 호흡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전망입니다. 클리스만의 기대대로 전반전에 손흥민이 필드골로 연속 득점에 성공한다면 승부는 일찍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필드골까지 몰아넣는다면 득점왕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이강인과 함께 나란히 3골로 득점 랭킹에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위인 6골의 아이만 후세인의 이라크는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4골의 공동 2위인 우에다 아야세의 일본도 8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공동 2위인 아크람 아피프의 카타르는 내일 이란과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생존한 선수 중에는 아피프가 득점 랭킹에서 가장 앞섭니다. 그러나 한국의 손흥민과 이강인이 남은 두 경기에서 멀티골을 몰아친다면 2011년 대회 구자철의 5골 이후 13년 만에 득점왕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전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황희찬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교체로 몸을 풀었고 호주와의 8강전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시원한 돌파로 호주 수비를 뒤흔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연장 전반에는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로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손흥민이 골로 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곳 도하에는 4개 팀이 남았고 이 4개 팀 중 단 한 팀만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라며 대망의 대륙 우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의 목표이자 팀으로서의 목표는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부였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데 가까워서 기쁘다. 내 커리어에서 두 경기 연속 120분을 뛴 것은 처음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정신력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우리의 힘은 한 팀의 정신력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정신력에 달려있다. 피로나 탈진,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하고 우리나라로 가져올 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한국 대표팀, 오늘 전반전에 다 득점하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